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성아입니다. 지금 현재 커네티컷에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네티컷에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 손님이 이제 가서 방문해 보시고 저랑 좋은 어퍼를 넣습니다. 좋은 어퍼가 대체 뭘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시는 분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융자가 나와야 이게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어퍼를 넣는 게 뭐냐면 그두 가지. 예를 들어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조건부, 컨티뉴스라고 해가지고 인스펙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조건으로 주인한테, 셀러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콘도를 특히 사실 때 그냥 뭐그 난로라든지 퍼니스라 그러죠. 그런 보일러 같은 게 깨끗하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본인의 결정이고요. 더군다나 그 동네를 알고 있다든지 이웃을 알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한데 그거는 정말로 바이어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는 감정가를 이제 나왔을 때 감정가는 뭐냐면 은행에서 제3자 회사를 보내서 이 집이 정말 내가 만약에 50만 불 짜리를 빌려준다면 이게 정말 이 집이 50만 불짜리인지 감정을 받습니다. 이게 리얼터도 아니고 셀러 마음도 아니고 바이어의 마음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정가가 세일 프라이스라 그래요. 계약된 가격으로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셀러가 가격을 내리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그 차액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셀러하고 바이어에서 반반씩 나누어 가든지 여러 가지 니고시에이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이 저번 주에 그 어플을 집어넣을 때 이런 식이었어요. 당연합니다. 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50만 불 나왔으면 몇만 불더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바이어의 결정이었고 만약에 감정가가 만약에 그 계약금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는 바이어가 그 차액을 가져와서 다운 페이먼트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 정말 돈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차액 차액이 없을 때는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같은 사고 싶어도 융자가 안 나오면 그 집을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퍼란 게 결국에는 셀러가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상태는 셀러의 마켓이기 때문에 셀러한테 맞춰야 되는 게참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집을 사셔야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제한 그리고 또 부동산 사람들의 말하는 제안을 잘 소화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불편하고 재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항상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질문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